Read the letter. 우리가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정말 엄청난 배우분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조지 맥케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고죠? 네, 최고예요. 두 분이 왜 이렇게 뿌듯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 우리나 요즘 조지 맥케인 빠졌어요. 요즘 파고 있거든요. 네, 파고 있어요. 이 통신병으로 출연한 두 배우는 떠오르는 대세 배우 조지 맥케이 그리고 드라마 왕좌의 게임으로 얼굴을 알린 딘 찰스 셰프먼이 맡았는데요. 그 외에도 뭐 콜린 퍼스, 베네딕트 컴버배치, 마크 스트롱, 앤드류 스캇 같은 이런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이 적재적소에 등장을 해서 이 영화에서 화려한 캐스팅을 완성하고 있죠. 근데 주연급 배우들이 잠깐 나오고 조연이 되고 주연급 배우들이 주연이 되고 이건 어떤 좀 노린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감독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두 명의 배우. 이 연락병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얼굴이길 바랬고 그 나머지들은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말들을 하잖아요. This attack is not to go ahead! Stand them down. 그러니까 뭔가 전쟁 사람들이 알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딱 주잖아요. 얘네들이 야 누가 부른대 이러고 찔레찔레찔레 갔는데 갑자기 Lance Corporals Blake and Schofield, sir. 폴리퍼스가 Which one of you is Blake? 아, 명령을 내린 순간 갑자기 관객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only one way this war ends.